안녕하세요. 우리말 나들이 안주입니다. 알쏭달쏭한 우리말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문제가 발생하거나 탈이 나면 흔히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단이 났다. 결국에는 사달이 났다. 과연 어느 것이 맞는 말일까요? 흔히 사단이 났다라고 잘못 표현하는데요. 사단은 사건의 단서 또는 일의 실마리를 뜻하는 말로 비슷한 의미의 한자어로는 단초가 있습니다. 사단은 주로 찾다, 구하다, 되다와 어울려 쓰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탈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사고나 탈을 뜻하는 순우리말 사달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달이 나다, 사달이 생기다, 사달이 발생하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사단은 잘 찾고 사달은 나지 않게 미리 조심하세요. 우리말 나들이.